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빈티지에 보이는 화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화병이고요. 여기 토기 같은 뭐야? 굉장히 두껍고 무겁고 웅장한 그 뭐냐 뭐가 무거운 느낌의 화병의 색감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붉은 색깔의 꽃들로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만 화려한 컬러감으로 해서 오늘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도 보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것만 놔둬도 느낌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그냥 버터플라이 라노큘러스 이렇게 쨍한 컬러를 집에 화병 뭐 아무거나 있으시면 한 단 사셔서 그냥 밑에만 잘 정리해서 툭 놔두셔도 지금처럼 그냥 저는 그냥 툭 꽂은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오늘 굉장히 내추럴하게 막 어지럽혀 있는 그 유칼립투스 사이에 예쁜 붉은 색깔의 꽃들을 이렇게 막 옹기종기 이렇게 막 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물은 지금 넣어놓은 상태이고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에 제가 파블로랑 폴리 유칼립투스를 준비를 했거든요. 폴리는 지금 저 이렇게 둥근 잎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처짐이 좀 더 강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파블로 유칼립투스는 조금 더 위로 솟는 듯한 느낌의 유칼립투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처진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게 좀 더 어울릴 수 있고 약간 뭐 라인들이 막 살아있는 듯이 이렇게 샘솟는 듯한 느낌을 하고 싶으면 이런 파블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파블로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면 한번 꽂아볼게요. 먼저 죽겠네. 먼저 이런 소재로 내가 하고 싶은 라인을 먼저 만들어요. 밑에 들어갈 이파리만 제거를 다 잘 해주고요.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 거는 여기 밑에를 반도막을 내주면 물 먹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화병에 너비가 있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서는 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제대로 세우고 싶으시면 밑에 침봉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 오늘은 저는 그냥 잘라진 거 현란하게 막 꽂아주세요. 저는 폴리랑 섞어서 하지만 그냥 제 생각이지만 파블로만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물 안에 들어갈 이파리만 잘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라인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라인만큼 아래로만 가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게 수업할 때도 그렇지만 높이를 꼭 뭐 홀수로 가야 하냐 더 높게 하면 좀 어둡잖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디자인마다 다르겠죠. 근데 집안에 뭐 어떤 코너에나 저 보이시죠? 코너에나 아니면 집안의 어떠한 탁자 위에 올리는 거라고 하시면 그 밸런스가 맞는 게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맞다 안 맞다라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디에 놔두고 어떠한 디자인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높이를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거를 탁자 위에 놔뒀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사람 눈의 시선이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안정감이 있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자체를 바닥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유칼립투스 진짜 긴 거를 확 올려버리면 정말 예술성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지, 반드시 뭐,
맞춰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틀은 여러분 스스로 좀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뭐, 이거의 높이니까, 예를 들면, 저는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들면, 손에 이게 한 뼘이에요. 그러면 한 뼘, 두 뼘에서 2.5배 안에서만 움직이세요. 손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감각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느낌 괜찮다! 그러시면, 길게도 써봐도 되고 아예 짧게 해서 가셔도 됩니다. 그 안정감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나에게 오는 눈의 그 감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맞냐 안 맞냐 답을 정하는 거는 이런 디자인하는 수업 디자인을 하는 거에는 조금 더 어려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소재만 넣어도 이래 예쁜 것을 지금 이 화기도 되게 무겁고 이렇게 뭐라냐 무겁지만 빈티지한 그런 화기거든요. 그 화기에 어울릴만한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그냥 러프하게 러스틱한 느낌 이렇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스럽고 그리고 조금 더 와일드하고 야생적으로 이렇게 확 근데 그 안에서도 화려한 예쁨이 집어넣는 게 오늘의 저의 디자인의 하나의 생각이었죠. 제가 조금 내렸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고 저도 좀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이 높이가 잘 안에가 잘 안 보이면은 꽂을 때 너무 불편하니까 좀 낮게 해서 화려한 거 크거 할 때는 좀 낮게 해서 여기도 같이 어레인지먼트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 겉에는 막 되는데 안에는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소재를 많이 넣으니까 너무 예쁩니다. 진짜 요즘에는 소재가 많으면 좀 예쁘죠? 딱 그런 느낌이 살 계절이긴 하잖아요. 봄이잖아, 봄. 화려한 아이가 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장미랑 버터플라이가 있는데 오늘 이런 장미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한 가지에 여러 대가 붙어 있는데 제일 긴 것만 자르고 따로 쓰고요, 짧게. 끝을 뾰족하게 잘라서 물을 좀 잘 먹도록 해주시고 이 유칼립투스보다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짧게 잘라놓은 거는 좀 더 깊게 돌리면서 이쪽에다가 반대편에다가 하지 말고 돌림판을 있다면은 돌림판을 조금씩 돌리면서 위치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안쪽으로 옆에다가 얘는 푸에고라는 장미인데 좀 많이 폈어 이제 그죠? 얘를 같은 장미니까 이거 사이에 이제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바퀴에 지금 이 돌림판을 돌리고 원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놓고 싶은 곳에다가 넣어요. 피를 봐서 안쪽에다가 넣어볼게요. 푸에고란 장미를 조금 더 폈더니 진짜 가든에서 날 법한 우리가 그게 상상으로만 있던 그런 장미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들을 이렇게 활짝 피워서 해주시면 더 지금의 화기꽃이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라넌큘러스 넣어볼게요. 라넌큘러스 중에 이 붉은 색깔 조금 넣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 이어서 이제 이런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 같이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런 라인들이 분명히 더 막 생동감 있게 해줄 것 같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저거까지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저는 잎사귀를 좀 남겨 놓을게요. 다 뜯지 않고. 이렇게 돌림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돌리면서 해주세요. 그래야 조금 더 분배감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어떤 그룹으로 뭔가 만드는 거 아니면은 계속 돌려주는 게 더 느낌이 확실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버터플라이 라노 플러스도 이제 넣어볼게요.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인위적으로 뭔가 라인을 만들겠다라기보다는요, 내가 넣고 싶은 어떤 위치에 얘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 조그만 거를 아, 나 중간에 넣고 싶어. 그래서 중간을 향해서 집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넣었더니 얘가 어디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뭐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얼굴을 뭉친다거나 이렇게 뭔가 엇갈려서 불편한 느낌이 아니면 저는 좀 그대로 유지하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 아이가 제가 조금 더, 아, 나 이거 원하지 않아서 자르면서 이렇게 전정하듯이 모양을 만들면요, 순간적으로 우리 일본 그 소나무 이렇게 우리가 전정해서 예쁘게 이렇게 키워나가잖아요. 손을 탄그 예쁨의 그 고급스럽지만 되게 손을 탄 느낌이 드는데, 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듯한 그런 자연스러움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사람 손을 탔지만 조금 정갈하지만 정갈함보단 조금 난해하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더 좋아라도 하고, 진짜 그냥 막 잘라서 그냥 탁 꽂은 그런 느낌을 더 선호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 이런 또 화기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올릴 수 있고 저게 올릴 수 있고 다양함이 있지만, 오늘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많은 재료들이 조금 더 내추럴, 그냥 막 뜯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 좀더 어울림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화기를 사셨을 때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아,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단정하게, 고급스럽게 그냥, 아니면 화려하고 막 난잡하게 해야 될 화기 같다. 그럼 막 와. 나의 스트레스를 거기다 다 풀면서 하면 되지 않아? 이대로 선물이 나가도 너무 좋아하겠다. 그죠? 집안에 다 하나 정도. 아, 너무 예쁘다. 지금 햇빛도 너무 어울리는데요? 자, 여러분,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일기를 좀 준비를 해볼까? 날씨에 맞게끔 준비하고 싶다. 약간 봄의 느낌을. 그래서 3월달에 제가 쓴걸 한번 찾아봤어요. 5학년 때쓴 3월 일기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중요한 일, 고무줄 시합. 착한 일 없습. 점심시간에 다른 반 친구들과 고무줄 시합을 하였다. 3고무줄을 하는데 우리 반이 이겼다. 우와! 우리 반은 키가 작은 친구들이 많지만 고무줄은 잘한다. 다른 반 친구들은 억울하였지만 싸우지는 않았다. 우리 학교 친구는 명랑하고 좋고 착한 친구여서 우리 학교가 좋다. 나는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 반또 고무줄뛰기를 잘한다고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 오늘의 반성.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 내일에 할일 없음. 3고무줄 알아요?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건데, 뭐가 있었지? 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징그러워요. 아닌데? 여러분, 음악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생각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재미가 학교에 있나요? 네? 다들 컴퓨터 게임하고 이런, 그죠? 핸드폰으로 게임으로 하는 뭔가의 추억이 있기는 하겠지만, 몸으로 뛰었던 이 시대가 뭐더 옛날 시대랑 또 다르지만,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즐거움인데, 요즘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도 너무 좋은 추억입니다. 다음번에도. 여기에 이제 와, 남아있는 버터플라이를 좀더 넣어볼게요.
바깥으로 빠져나오게끔 하면은 더 밑으로 뭔가 처진 느낌 하면은 와일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확될 거고,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될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느낌이 뭔지에 따라서 놓는 곳이 달라져야 되겠죠? 지금 이 자체로 너무 예쁜데. 자체로 너무 예쁘죠? 여기에 석죽 조금만 넣어볼게요, 여러분. 석죽을 과하지 않게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석죽은 또 얼굴이, 여러분, 두개가 이렇게 쏙 가다가 여기가 팡 하고 많은 꽃들이 붙어서 이렇게 얼굴이 크거든요. 장미나 버터플라이 느낌이랑 조금 달라요. 근데 얘를 바깥으로 너무 빼버리면 뭉치 하나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꽃들을 조금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더 예쁠 수 있거든요. 좀 작고 얼마 안 되는 꽃이 붙어 있으면은 뭐 튀어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잘못 튀어나오면 꽃이 이 느낌이 조금 안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더 예쁩니다. 보이시죠? 위로 올라간 게 있으면 또 내려서 꽃을 어레인지먼트를 하면 더 밸런스가 예쁩니다. 이렇게 밸런스 조절감이, 밸런스를 준다라는 거는 다양하게 위치를 주면서 가면은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계속 돌려주면서 가요. 한쪽에서만 보는 느낌이랑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원형의 360도가 다 예쁘려면 여러분들 계속 눈을 돌려가면서. 끝! 여러분, 끝! 진짜 이거는 진짜 누구 선물해주고 싶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